배우 류시원 씨와 아내 조모 씨의 이혼 소송이 지난 2012년 초 시작돼 현재까지도 끝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측의 갈등은 과연 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2차 변론 준비 기일에 참석한 아내 조 씨의 모습을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 포착했습니다. 이보람 기자입니다. 이혼소송 중인 류시원 부부가 주요 쟁점에 관한 접점을 찾지 못하며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아내 조모 씨가 이혼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면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이혼소송. 이들은 두 차례 조정과 네 번의 면접조사를 거쳤으나 결국 조정에 실패, 지난해 5월 정식 재판에 넘겨져 소송을 이어왔는데요. 약 3년간 법원을 몇 차례 오가며 재판부와 마주한 류시원과 조 씨는 그때마다 기존의 입장차만 재확인할 뿐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류시원 부부는 양육권 면접교섭 그리고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제자리 걸음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 역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지만 자제하고 있고 굉장히 힘들지만 버티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오는 5월 유시현 부부의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마지막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열린 유시원의 형사소송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좀처럼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고 반대로 류시원은 그날 이후 재판부와 마주하며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이날은 류시원이 불참석하고 조 씨가 직접 법원에 출두. 그 모습을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조 씨는 많은 취재진에게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취재진을 따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밖에 나왔어 지금.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색 스커트를 매치한 그녀는 생방송 스타뉴스 취재진의 등장에 법원 안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좀 안 나오셨던 이유가 뭐예요? 저 합의점이 안 된 게 어떤 건가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 어디서 지내고 계신 거예요? 쏟아지는 질문에도 눈인사와 함께 묵묵부답했던 조 씨는 이어진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는데요. 저 아이를 안 보여주고 있다고 하시던데 사실이에요? 하지만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될 조정실로 향했습니다. 이날 역시 양측의 쟁점은 양육권과 면접교섭,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재판부는 조 씨에게 류시원과 아이의 만남을 주선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했을 때 재산분할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조 씨는 법원이 지정한 면접교섭일에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아 류시원과 그의 어머니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에 류시원 측 법률 대리인은 이번 소송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라고 말문을 연 뒤 조 씨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양육권을 원한다면 최소 필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류시원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했느냐고 물었는데요. 이어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아이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며 류시원이 줄 것 다 주고 이혼할 이유는 없다고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의 법률 대리인 역시 조 씨 대신 류시원 측 주장을 즉각 반박하고 나서 긴장감을 자아냈는데요. 결국 양측은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5월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취재진은 향후 계획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조 씨의 법률 대리인과 접촉했지만 그는 조 씨와 마찬가지로 만남을 꺼려했는데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나요? 앞서 조 씨는 유시연과의 결혼 생활 1년 5개월 끝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수십억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위자료랑 재산 분할을 좀 많이 신청한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좀 있던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재판이 끝나고 저희가 서명자를 내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조 씨 측과 마찬가지로 류시원 측 역시 말을 아끼고 있어 조 씨가 받게 될 금액에 관해서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연예계 안팎의 뜨거운 관심 속에 결국 이혼 문제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 류시원과 조 씨.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두 사람에게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슈가 주목됩니다. 와이스타 이보람입니다.